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언제나 성실하게 똑부러진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작은 생물체, 후쿠마루 코이토입니다. 작고 항상 그 3명에게 놀림받는 생물체지만 성실한 노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고교 1학년. 눈에 띄는 재능은 없지만 성실하고 똑부러진 행동이 코이토의 장점. 다른 친구들도 그녀의 성실함은 뭐든지 금방 해내서 부럽다고 할 정도. 학교에서 공부 성적은 신입생 대표 인사를 했을 정도로 우등생이고 아이돌 활동에서도 그런 성실함으로 노력하는 아이입니다. 선도부원으로서 품귀를 당속한다. 사이지마 키요미입니다. 고전적인 트윈테일 헤어에 안경, 선도부 완장까지 서브컬처 장르에 등장하는 위원장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돌. 항상 학교의 풍기문란을 없애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프로듀서에게 스카우트된 후에는 연예계의 풍기문란을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보입니다. 여기까지 멀쩡한 선도부원으로 조금 깐깐하지만 행실이 바른 모범생 타입 같지만 사실 키요미가 다니는 학교에는 선도부가 없습니다. 이 선도부 행동은 자기가 멋대로 완장을 차고 다니며 선도부원이라면서 풍기를 단속하고 다니는 것. 본인 말로는 오키나와의 날씨가 덥다 보니 길거리나 학교나 옷차림이 늘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보기 싫어서 그렇다네요. 좀 바보 같은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성실함 행동에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시어터의 반장, 내부에서 야구 금지, 타나카 코토가입니다. 하루파의 정통파 스타일에 리츠코의 위원장 소성이 녹아든 캐릭터. 학교에선 성실하고 예의 바른 우등생으로 그야말로 엄친딸 아이돌입니다. 학급에서도 반장을 맡고 있다고 하며 시어터에서도 반장으로 통하는 성실한 반장 아이돌. 선천적인 성실함과 리더십 때문에 남들을 이끄는 리더나 센터 자리를 자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어터 내부에서 야구하는 것을 극도로 금지하는 매우 성실한 아이죠. 나무코의 도깨비 중사, 아키츠키 리츠코입니다. 아이돌에서 프로듀서로 그리고 다시 아이돌과 프로듀서를 병행하는 성실한 아이돌. 똑똑하고 냉정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성격에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는 커리어 우먼 컨셉을 가진 아이돌로 포토리나 프로듀서보다도 더 일을 잘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아이돌입니다. 위원장 속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멤버들이 이상한 행동 혹은 장난 같은 행동을 하면 츠코미를 걸면서 뒷바라지까지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무코의 최고의 장난 듀오 아미마미의 뒷바라지를 많이 한답니다. 아이돌 활동도 FM, 모든 것을 성실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아이돌 하자마 미치오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아이돌을 된 특이한 선생님. 분위기랑 행동은 기계처럼 딱딱하지만 성실하게 해내는 선생님 아이돌. 아이돌 활동 역시 성실하게 참여합니다. 미치오가 소속된 유닛 SEM이 메인이었던 애니메이션 5화에서는 유닛 멤버뿐만 아니라 사무소 아이돌들을 위해 레슨의 효율적인 트레이닝 스케줄이라든지 라이브 직전의 컨디션 관리나 식단 등을 작성했으며 본인 역시 그 엄청난 스케줄을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니 너무 성실해서 기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성실함으로 항상 열심히 활동에 임한다. 멋진 설정이죠. 가끔 너무 성실해서 기행을 보일 때도 있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런 부족함 정도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겠죠?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성실한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